저희 축구는 빌드업에 의한 템포 축구입니다. 그리고 승격은 목표고 여건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작년보다 선수층이 더 젊어졌고요. 감독님이 원하는 축구 빌드업의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 더 활력을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,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저희 팀이 색깔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올해는 경기력 부분에서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정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프로로서 실력이라고 생각하지만, 정말 감독님, 선수들, 스태프들까지 좀 솔직히 붙여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, 지금 동계훈련 하면서 제가 좀 늦게 합류하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단단해지고 있는 것 같고, 또 시즌 들어가서도 더 단단해지면 성격이라는 거는 꼭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잠실에서 개막전 두 번째 경기를 우리가 잘 하고 나서 또 그 부분을 이어가다가 보면 팬들이 좀 더 전환까지 기쁜 마음으로, 가벼운 마음으로 응원을 많이 찾아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저희들이 피치 못할 세종으로 인해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천안에서 경기를 하게 되었지만,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또 구단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팬분들 뭐 버스 안에 혹시 그런 이야기도 아니면 버스 배제를 하시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팬분들께 너무 송구스럽지만 그래도 구단에서도 선수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뭐 고마울 것 같고, 또 크게 봤을 때는 천안에서는 또 프로 경기가 대구 경기밖에 안 열리고 있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 저희들이 천안에 있는 축구를, 또 프로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축구를 좀 알려서 더 크게는 천안에서 저희 나중에 홈 경기장까지 오실 수 있게끔 만드는데 저희 역할을 생각합니다. 하고 오기 전에 브라질에서 팬명부 10분을 달라왔습니다.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, 브라질에서는 10번이 그리고 최고 각광받고 기술적으로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기 때문에 10번을 꼭 달고 싶다고 그랬는데, 10번을 주겠다, 그 대신에 15포인트 이상 할 자신이 있으면 10번을 달아라, 충분히 자신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승리에서 그래 때문에 지금이 반대 바스탄지 모두 대 바스탄지 스탠스 골티비 구독자 3만 이벤트! 이번에는 3만이다! 손흥민 사인이 담긴 함부르크 유니폼을 드립니다!